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 39탄입니다. 오늘은 저 어제 있었던 6.13 지방선거 또 교육감 선거 참 참패했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여기 표에서 보듯이, 자료에서 보듯이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에요. 득표율을 대충 따져보면 59% 나오고요. 1,400여만 표를 얻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참패를 했죠. 33% 정도를 얻었고요. 788만 표 정도를 얻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괴멸을 한 것 같아요. 8%, 190만 표 정도 얻었고요. 이 자유한국당에서 대구의 권영진, 경북의 이철우, 제주는 이제 자유한국당은 아니죠. 무소속 원희룡 이게 된 것 외에는 모두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나머지 14개가. 심지어 그 뭐 김부선과 말이 많았던 그 이재명 같은 사람도 당선이 되고 그랬죠. 또 드루킹으로 엮여서 그 말이 많은 김경수도 당선이 됐습니다. 이뿐 아니에요. 이 교육감 선거가 좀 판이 많이 바뀌었어요. 친전교조 교육감들이 압승을 했는데요. 이게 예전에는 전교조 성향 교육감들이 30% 이짝저짝 정도를 얻어가지고 승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지역에 따라 좀 다른데 4에서 17% 정도가 증가했어요. 전교조 교육감의 득표가. 이게 굉장히 좀 으스스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전의 설동호, 대구의 강은희, 경북의 임종식 외에 나머지 14군데가 모두 친전교조 성향의 교육감입니다. 이 교육감 쪽을 한번 보시죠. 저희가 이제 교육감 쪽 운동 이선본을 해왔기 때문에 참 비참한 마음이 듭니다. 서울의 조 의원이 45.6%를 얻었는데 이게 2014년에 비하면 6.5%포인트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조 교육감들이 보통 30%대를 얻거든요. 부산의 김석준은 마찬가지로 47.8%를 얻었는데 이 사람이 13.1%포인트가 증가한 거예요. 인천의 도성우는 11.9%가 포인트가 증가했어요. 전교조 성향이거든요. 그 다음에 광주의 장휘국은 겉으로 보면 9.6% 감소로 보이는데 친전교조끼리 1, 2위를 했기 때문에 결국 전교조 성향 사람들로만 따지면은 엄청 늘은 거예요. 한 20% 늘었다고 20% 이상 늘었다고 봐야 돼요. 대전의 설동호는 그 이번에 후보가 두 명이어서 21.6% 정도가 늘은 걸로 보이지만 그래서 53%를 얻었다고 보이지만 실제로는 후보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울산은 노오키라고 이게 맹렬한 전교조 성향 사람인데 여기에 또 정찬모라는 사람도 그쪽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은 거의 뭐 이게 압도적인 또 퍼센티지가 나와요. 노오키하고 정찬모를 이제 합치게 되면. 그 다음에 세종의 최교진 경우에 2014년 대비 11.9%가 늘었어요. 경기의 이재정은 2014년 대비 4.3%가 늘었고요. 이런 식이에요. 쭉. 그래서 보면 겉으로 봐서 줄어들은 전북의 김승환, 전남의 장서군 같은 경우에 친전교적끼리 1, 2위를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겉으로 보면 이게 줄은 게 아니에요. 이제 자기들끼리 다퉈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거예요. 아, 참 살벌하죠. 제주 같은 경우에 보면 무려 18%포인트가 늘었어요. 2014년 대비. 그래서, 이거 이제 나라가 거의 뭐, 이제 전교조다 뭐 이래도 뭐 아무 경계심도 안 갖는 유권자들이 뭐 그냥 교육감 하면 어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뼈 아픈 패배입니다. 그 실제로 이선본이나 우리감 쪽에서, 굉장히 그 후보를 비교적 이렇게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단일화 내지 사실상 단일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제로는 그 거의 뭐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표가
표 구조 자체가, 표밭 구조 자체가 확 바뀐 거예요. 한 지역에 따라서 한 6, 7%에서부터 많은 데는 18%까지 친전교조, 또 그 이상도 되고요. 이 전교조끼리 싸운데도 싸워서 1, 2표 차, 1, 2등 해버린 데는 그 이상 되는 거예요. 두표 합치면, 1, 2위 합치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살벌한 상황이 된 거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좌파 권력의 대승인데, 이게 일어난 이유가 한 두세 가지는 뭐 당장의 이유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좀그좀 근본적인 이유인데, 우선 그 눈앞에 보이는 이유는 이 전쟁이냐 평화냐, 전쟁하자는 거냐, 이런 그 전쟁 평화 프레임에 국민을 가두는 데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다가 미북 정상회담을 중매하는 데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특풍이라고 부르는데, 북풍 플러스 특풍이 합쳐져 가지고 한반도에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가지고 오고 있다, 이런 그 그러니까 평가를 유권자들이 잠재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이제 이 중간에 부동표가 전부 그냥 일렬 정대로 몰려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쏠려버린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 지방분권 개헌이라고 이름을 달아서 개헌을 추진했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사실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중앙정부를 해체하는 내용이고, 제가 그 개헌 쪽은 이미 그 나가리가 돼서 자세히 안 다뤘지만, 그 개헌안이라는 게 정말 황당한 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이런 작업을, 홍보 작업을 기막히게 잘해서 지방의 권력을 분산해주고자 하는 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거기서 또 점수를 많이 땄어요. 이거를 그러면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야당은 여기에 대응을 제대로 못했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이게 전략이 있어야 대응을 할거 아니에요. 단적인 예로 이거죠. 그 북한에서 김영철이 오고 뭐 이러니까 자유한국당 대응은 이식이었거든요. 판문점 가서 못 건너오겠다고 다리 지켜고서 연좌농성한 거예요. 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감을 못 잡은 거예요. 그냥 옛날식으로 반공 프레임으로 그냥 대응을 했다고요. 이게 이제 북의 핵 위기가 미국의 최대 압박에 의해서 북이 무지하게 몰려가지고 이제 그이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미국 쪽에 우리 핵 내려놓을 수도 있다, 정상회담 하자, 이 시그널을 보내고 있었던 상황인데, 여기서 이것이 무슨,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정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 100명이 넘는 정당이 한반도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전무했던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간단한 한 예인데, 개헌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방분권 개헌한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지방에 있는 시장 후보, 도지사 후보 이런 사람들이 개헌 찬성을 얘기를 했었다니까요. 그럼 일선에서는 개헌 찬성 얘기하고, 유에서는, 여의도에서는 개헌에 반대하면,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저 미친 당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정신분열에 걸린 당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개헌을 반대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론을 정립을 해서 일사불란하게 일선 당원까지 그게 교육이 되고, 그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홍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국회의원 수가 100석이 넘는 거대 야당이 이 당의 지능과 전략이 완전히 이제 그 마비되어 있던 상태예요. 지난 한 1년이 무식한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그 지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 가지고 이제 503호 감옥에다가 이제
집어넣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도권을 대표하는 정당 아니에요? 자유한국당 같으면. 그럼 제도권을 대표하니까 그 제도권이라는 게 뭐예요? 점잖고 좀 너그럽고 공정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본적으로 자기 당의 지도자를 탄핵해서 거의 마녀사냥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황당한 재판이 계속 구속상태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뭐 탄핵을 뭐라고 평가하는 소리도 없고 또 탄핵은 묻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불구속 재판을 주장하는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조차도 없으면 아 이게 무슨 제도권의 상류층의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공정한 마인드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매몰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 몰입이라는 느낌을 준다고요. 이 지지자들한테. 그러니까 어저께 저는 이제 그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자유한국당이 33%나 받았다는 게 전 기적이라고 봐요. 아까 보셨잖아요. 무려 33%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문재인 정부가 미우면 자유한국당이 하나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는데 33%나 준 거예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본다고 이거를. 저만 해도요. 저 그냥 고백할게요. 이제는 뭐 선거법 위반 아니니까. 어제 가서 다 자유한국당 줄줄이 찍어줬어요. 찍어주는데 아무 흥이 안 나요. 그냥 문재인 정부 미우니까 찍어주는 거지. 후보 이름도 안 보고 다 찍었다니까요. 후보 이름을 안 보고 찍었어요. 후보가 누군지도 관심도 없고 저는 선거 공보문 집에 온 거 하나도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러면 여기에 그래도 이거 참패지만 참패할 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참패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표라도 좀 만들어줘서 좀 다음번 기회라도 몰표가 좀 덜 가게 만들자. 이걸로 해서 했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정도면은 대부분 자유한국당을 찍어준 33%가 다 그런 마음으로 찍었을 거라고요. 차마 더불어민주당 찍기 싫으니까. 차마 투표 안 하기 싫으니까. 아니, 이거 간단하잖아요. 의석이 백석인데, 한미 간에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고, 북핵에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 이게 당이냐고, 이게. 정부 수집력 하나도 없고, 상황 판단력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면 탄핵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전무하잖아요. 물론 반성 안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저만 해도 엊그저께 누구랑 밥을 먹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하지 않은 것 혹은 했더라면 좋았을 뻔했던 거 한 세 가지를 얘기를 했다고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시민운동을 좀 일으켜서 좀 도와줘서 일으켜가지고 제대로. 그거 뭐 돈 구해서 일으켜주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책 써서 책 출판원만 누구한테 맡기면 그 책 100만 권 팔면은 60억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시민운동 자금 되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시민운동을 일으켜갖고 그 시민운동의 그 조직이 각 그 자유한국당의 선거구의 국회의원을 바깥에서 도와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왜냐면 이 박근혜 대통령 때 국회의원들이 입이 이렇게 대빨 튀어나왔었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뭐 역사교과서, 역사교육 정상화, 국정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그 다음에 이제 개성공단, 그 다음에 전교조 법외노조화 이런 그 공안적 성격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개혁조치를 계속 취하니까 이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선거구에서 적을 많이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피로감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럼 피로감 쌓이면 바깥에서 시민조직이 그걸 각 선거구마다 도와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피로감이 쌓이는 거냐면 아 보세요. 그 누구죠? 저기 어디야? 그 인옥은. 그 노원에서 이긴다 그랬던 후보거든. 그 4월 총선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춘천에서 우리 저기 김진태 후보.
굉장히 애먹었잖아요. 그래서 당선 소감이 이 와중에 간신히 붙었습니다. 그게 김진태 후보의 당선 소감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런 종류로 나를 세우는 그 개혁 조치를 쭉 해가면요. 특히 공안에 관련돼서 자유민주주의 강화에 대해서 그런 국회의원 쪽에서 자기 선거구에서 압력이 세져요. 그럼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뭔가를 일으켜줘야 된다고요. 그거를 못하셨거든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대로만 생각하니까. 그럼 저만 해도 그 양반이 못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누구랑 술을 먹으면서 아, 그런 거를 했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평가다 말이에요. 근데 그런 평가가 뭐 좋은 평가든 나쁜 평가든 그거 가지고 감옥 갈 일은 아니거든. 그거 가지고 탄핵될 일도 아니고. 그러면 탄핵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뭔가 정리를 하고 매듭을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나서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잘못한 그런 얘기를 하든지 그것도 뭐 사람마다 입장이 좀 다르더라도 혹은 탄핵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기 시비를 안 다투겠지만 그 후에 사법 처리는 잘못된 거다. 그다음에 사법 처리를 한다 그러더라도 그걸 뭐 장기 불구속 상태에서 저렇게 그 나이도 적지 않은 여성 대통령을 확실하지도 않은 제목을 가지고 막 인민재판 하듯이 여론재판으로 저렇게 장기 구금 상태에서 그 사람을 모욕 주면서 저렇게 재판을 조리돌리듯이 끌고 다니면서 하는 건 이건 인권유린이다. 뭐 이런 그 자기 수준에 맞는 그 평가들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다 입 채우고 있잖아요. 잘했다는 얘기도 없고 감옥을 더 중형을 살려야 된다는 얘기도 없고 혹은 풀어놔서 저기 석방해가지고 석방 상태에서 재판해야 된다는 얘기도 없고 석방해서 재판해야 된다는 얘기한 사람이 이번에 누구예요? 김진태하고 서병수하고 몇 명 없잖아요. 그것도 최근에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쪽 그 자유한국당 쪽 사람들을 만나면 지난 제가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작년 7월 이후에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 뭐냐면요. 탄핵을 어떻게 평가하던 간에 그건 그거고 석방에서 재판해야 된다는 얘기는 인간으로서 도리다 그건. 그래야 당신네 집안이 수습된다. 당신이 탄핵파였던 탄핵에 반대한 파였던 간에. 일반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일을 이렇게 해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과거가 없는 떴다방 하루살인 거예요. 제가 이제 선거가 끝났고 이게 참패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마음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욕스러운 정치 몰입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치 떴다방 하루살이로 이렇게 보이는 게 그럼 저거 무슨 저게 사회 제도권을 책임지는 뭐 그걸 대표한 상류층을 대표하는 정당이야 저게 그냥 옛날에 그냥 주사파 찾고 전대협하던 애들이 더 씩씩하고 더 싸가지 있는데 이 판단을 일반인들이 한 거라고요. 그 부동층에 있는 사람들이. 뼈저린 거예요, 이거. 그리고 그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전교조 교육감 승리까지 확 가버렸고 저는 이 선본 할 때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라 그럴까? 조심스러운 데가 있으니까. 예년의 표 구도가 유지된다면 요번에 비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상당수 당선될 겁니다. 예년의 표 구도라는 거는 전교조, 친전교조 성향이 대개 30에서 35% 정도 받아가서 당선되는 그런 표 구조거든요. 근데 요번에 아까 보셨지만 6.몇%에서 18%까지 6.5%포인트에서 18%포인트까지 친전교조 성향. 그리고 심지어 전교조끼리 들이받아서 1, 2위 한 데서는 20%, 30%까지 더 증가한 거예요, 이게. 이것도 다 이 영향이라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유민주 성향의 유권자들이 맥이 빠지니까 반전교조 교육감 운동을 안 띄워주는 거죠. 관심이 없고. 저는 그래서 지금의 상태를, 지금의 이제 그 야권의 문제를 무지, 부재, 결여, 소진으로 봅니다. 우선 첫째,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무지해요.
이거는 제가 작년 7, 8월에 그 저거 할때 느꼈거든요. 그 저기 누구죠? 저기 작년 7, 8월에 홍준표 자한당 대표가 갑자기 전술핵 운영, 자체 핵무장 얘기를 했어요. 저 그때 참이 사람들 뭐 모른다. 아니, 그거를 그냥 뭐, 그런 거라도 주장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주장이 정확치 않으면 나중에 가서 이그 꼴통 우파라고 몰리거든요. 그리고 얻는 것도 없고, 그리고 미국과 괜히 관계만 날카로워지고요. 아니, 생각으로 이 사람들께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아니, 이 B-61 12, 이게 전술핵이란 말이에요.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작아요. 이거 TNT 300톤에서 5만 톤까지 되는 거지만, 이게 그 폭발력의 20배까지 증폭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중 폭발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땅에 꼽히잖아요. 그럼 1메가톤 되는 거예요. 5만 톤이. 1메가톤이면은 히로시마에 몇 배냐면요. 히로시마 70배예요. 그럼 이거를 한국군이 운영해요? 그 문재인 정부가 운영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그 초정밀 그 무기가 되놔가지고 이게 전술핵이냐 전략핵이냐의 구별점이 없어져 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제 미국의 기본적인 전략이 이 바깥에 핵을 배치하거나 이거를 줄여가고 있어요. 유럽에서도 엄청 줄였어요. 유럽 배치 핵을. 그리고 바로 미군 기지 다 있고 그런데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운영하면 되고 우리는 뭐를 계속 주장해야 되냐면 미국 보고 너희가 예방전쟁을 해서라도 북한의 핵 해결해라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된다고요. 북을 더 쪼아라. 맥시멈 프레셔 해라. 딱 그렇게 주장을 했어야 될 차원에서 북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해 주는 이쪽도 핵을 가지니까 쌤쌤 오케이.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작년 여름에.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야, 저 사람들이 저거밖에 기본이 안돼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들이 안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과 신의에 관한 마인드가 부재한 거죠. 아니, 지금 여성 대통령을 이 모양으로 지금 얼마째요? 지금 1년 이제 반 들어가잖아요. 이 모양으로 지금 놔두고서 아, 이거는 아무 신의 성실이 없는 깡패들이나 할 짓이지. 이게 우리 사회의 상류층을 대변하는 제도권, 예를 들어서 이른바 보수 성향의 정당이 할 짓이냐고요, 이게. 아, 나 탄핵에 찬성했더라도, 탄핵을 주도했더라도, 최소한 석방해서 재판해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고, 이 유죄냐 무죄냐라는 게다 관심법에 의한 거지. 이게 실제로 그 옛날 저기 뭐 DJ 정부의 관행이나 노무현 정부 관행 이런 거 보면 그 관행에 비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갑자기 이걸 귀에 걸고 코에 걸어 가지고 이걸 유죄로 해 가지고 이거 사람 이거 뭐 말려 죽이자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다는 거 아니야? 김무성이나 나경원이나 장제원이나 그럴 때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탄핵은 비록 찬성했지만 그래도 인간의 도리를 안다. 공정과 신의 성실을 아는 사람이다. 역시 제도권 사람답다. 역시 제도권을 대표하는 정치인답다. 이렇게 생각해 줄거 아니에요. 이게 기본이 안돼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그 자기가 인간으로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 마인드가 부재한 거예요. 공정과 신의에 관한 마인드가. 그 다음에 관점, 가치관, 이념이 결여돼 있죠. 아, 지금 모씨도 그렇고, 모씨도 그렇고, 이제 선거 진다니까 보수를 다시 살려내겠다고. 오케이? 보수가 뭐예요?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따뜻한 보수, 개혁적 보수. 아, 보수가 뭐냐고. 보수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봐라. 당신이 3분에 걸쳐서. 그럼 설명을 하나도 못해요. 설명도 못하면서, 이건 정치 사상이거든, 일종의. 정치 철학적 용어란 말이에요, 보수란 용어는. 설명도 못하면서 왜 보수를 살려내겠다고. 아니, 자기가 보수가 뭔지를 모르는데 뭘 살려내. 뭔지 모르니까 설명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점, 가치관, 이념이라는 게 완전 결여되어 있단 말이죠. 고민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꼭 정당 쪽 문제가 아니라 저희 시민 쪽의 문제인데, 저 같은 사람들의 문제인데, 태극기 물결의 에너지가 소진돼서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 와중에서 저는 이제 뒤늦게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작년 8월부터 뛰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회비내는 회원들로 조직을 해서 이제 교육문화운동 조직, 일으키는 이선본이라고 조그만 자생적 단체 하나 만든 거. 그 정도인데, 이런 식으로 단체를 만드는데 성공을 했거나, 파괴력 있는 조직을 가졌거나, 파괴력 있는 정당을 만든 게 없다고요. 뭔가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 자, 이렇게 해서 무지, 부재, 결여, 소진, 이게 겹쳐지니까, 당연히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뭐,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에서 건져내서, 그래도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정상회담도 잘 어레인지 하고, 잘하고 있네. 그러니까 몰표 준 거예요, 그냥. 저는 여기서 자한당이 33% 받은 게 기적이라고 본다니까요, 오히려. 자, 그러면 앞으로 전개될 일이 뭐냐. 우리 4대 과제인데 3대 과제로 했네. 앞으로 전개될 일이요. 이거 깝깝해요, 앞으로 전개될 일. 이제 오늘만 해도요, 제가 어떤 나의 지긋한 아스팔트 우파 어르신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제 요새 세뇌 탈출을 보면서 트럼프나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트럼프에 대해서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막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항의하시면서 입에 참 담기 어려운 말을 저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폼페오와 뭐 이런 트럼프에 대해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하세요, 비난을. 확실치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 관점이 저는 협소하다는 걸 오늘 아침에 그 전화 받고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른바 우리 애국 혹은 자유민주 진영의 사람들이. 앞으로 펼쳐질 일은요, 이렇게 관점이 협소하면 해석이 안 돼요. 미국과 북한의 그 그러니까 김정은 및 김간에, 그 다음에 북한의 그 최상류층 범털 권력층, 그 다음에 중국, 문재인 정부, 이 다섯 사이에 오작 게임이 펼쳐지고 있다고요. 오각형 게임이에요, 이게. 오각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읽으면서 우리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아마도 예방전쟁의 가능성은 낮아지고, 그건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말씀드렸지만, 그건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환영해야 될 일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저는 휴전선 남쪽에서는 사람들이 별로 안 죽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휴전선 남쪽에서 사람이 안 죽게 만들려면 휴전선 북쪽에서 한 15분 사이에 10만 명 이짝저짝 죽어야 된다고요. 생목숨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하면 밀당을 통해서 북한의 체제를 붕괴시켜야 돼요. 그리고 개혁개방으로 이끌어줘야 되고. 그러면은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일어나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개혁개방이 돼버리면 누가 핵무기 다시 만들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핵무장 해제를 되돌이킬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전략이 그런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략 게임에서 필요하면 문재인 정부도 쓰고, 필요하면 중국의 압력도 가하고, 필요하면 김정은이도 띄워주고, 필요하면 북한의 그 범털 최상층 권력층도 직접 컨택을 해서 포섭하고, 이런 복잡한 게임이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해석해서, 야, 미국이 왜좀 우리
열혈 자유 애국 진영이 좀 딱 입맛에 맞는 그런 극적인 조치를 왜 안 취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트럼프 개땡땡, 폼페오 개땡땡 이렇게 욕을 하는 그런 분위기만 가지고는 우리 자유 애국 진영 혹은 자유민주 진영의 관점이 성숙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그 아주 복잡한 오각형 게임이 펼쳐져 가고 그 속에서 두 개의 내부 다이내믹이, 내부 다이내믹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외부에서 밀당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 뭔가 벌어지는 게 진짜 결정적인 거잖아요. 북한은 이렇게 그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요. 김정은이 판문점에 가서 남쪽을 건너갔다 왔다. 비행기를 타고 자유 서방 세계를 나갔다 왔다. 싱가포르. 이거는요. 일종의 문화 충격이에요. 심리적 충격이라고요. 그리고 미제 원수 미제와 만났다. 그럼 뭐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문화 충격들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미 전개되어 온 그 경제 붕괴랑 맞물려 가지고 체제 위기가 굉장히 심화될 수 있어요.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이 북한 체제 위기를 엄청 심화시켜 갈 것이다라고 저는 내다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십중팔구 김정은이 CBID를 받아서 CBID를 제대로 수행을 못할 거예요. 십중팔구 이게 우당탕쿵탕 한다고요. 우리가 그거를 노려보고 있어야 돼요. 또한 한국 경제도 지금 침체가 심하잖아요. 이상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무슨 뭐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라는 게 결국은 최저임금제 이런 짓 해놓고 거기 또 임금 줄 능력이 없는 중소사업자를 대리해서는 또 국가가 임금을 보존해주고 이러면은 물가 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한전이 지금 적자 아니에요. 왜냐면 전기 생산 코스트가 이제 원전이 감당하는 비율이 한 80, 90%였던 게 50%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전기 생산 코스트가 올라간 거예요. 그럼 전기값은 못 올리니까 한전이 지금 대규모 적자로 돌아서고 있어요.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이 정권이 취하고 있다고요. 관점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차베스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베네수엘라 차베스 관점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고 그게 이제 부메랑이 돼서 이제 효과가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 효과가. 거기다가 미국이 경기 과열 때문에 미국이 경기 과열을 피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금리라도 인상하고 잃어버리면 이제 진짜 이제 무지하게 이제 심각한 일 벌어져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풀려나갈 것인가.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내부 다이내믹이라고요. 한국의 실업 상태, 자영업자의 몰락, 청년 실업의 누적. 수출의 둔화. 그 다음에 요새 이제 그 대기업에 대한 세무감사라든지 이 정치적 압박이 굉장히 심해요, 요새. 그냥 막 칼대고 있다고요. 잘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러면 대기업이 주춤거리게 되잖아요. 국내 투자 안 하고. 기업가 정신이 쇠락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문제가 이렇게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이제. 자, 이런 내부 다이내믹들이 작동을 한단 말이죠. 자, 우리 뭐 해야 되냐. 우선 첫째, 야권에서 정당 정치가 재건이 돼야겠죠. 아까도 보셨지만, 네 개가 없잖아요. 지금 정당이. 제대로 이거 뭐예요? 아니, 정보 수집 능력도 없어. 무슨 판 돌아가는지도 몰라. 지금 그래서 지금 미북 관계의 정상회담이 논의가 되는 판이고, 지금 북한이 굉장히 심각한 시그널을 보냈고 미국의 그 시그널을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다리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전술핵 무장해야 된다고 이런 거를 당론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떠들고. 아니 그러니까 자 이런 상태야.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안에다 잡아서 넣어놓고서 그거 탄핵을 뭐 잘했네 못했네 이걸 다 떠나서 인간적 도리에 맞춰가지고 사회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저거. 그때 우리는 뭘로 주장할 거냐는 거죠.
사회자유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실제적으로는 착취하고 해체하는 거다. 우리 그렇게 가야 되지 않냐 이거죠. 물론 이때 저희 사회 안에서 보수주의를 얘기할 수 있는 집단이 딱 하나 있어요. 기독교 쪽은 보수주의를 얘기해도 돼요. 저희 사회의 기독교 전통이 미국의 기독교 전통과 굉장히 비슷한 데가 있어서 기독교 분들만이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 보수주의를 얘기할 수 있다면 미국의 기독교에 바탕한 보수주의랑 동일한 내용으로 한국에서 보수주의를 얘기할 수 있는 기독교에 계신 분들은 보수주의 말을 쓸 수 있어요. 기독교 보수주의는. 다른 데서는 보수주의 말 쓴다는 게 무의미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할 일 많죠? 정당 정치도 재건돼야 되고 시민 정치 조직도 만들어져야 되고 교육문화 담론운동도 강화돼야 되고 관점과 가치관과 이념도 정립돼야 되고 아 뭐 할 일 많으니까 좋은 거죠. 이게 우리가 한숨만 팍팍 내쉴 일이 아닌 게요. 지금 이런 네 가지 정도가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수준의 정치 수준이냐면 프랑스와 독일을 뛰어넘어서 영미, 특히 미국에 육박하는 정치적 성숙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워낙 기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만 해도, 일본은 메이지 유신 때부터 내려오는 그 사회 지도층의 맥이 있다고요. 귀족도 있고, 사무라이 집안도 있고, 그게 다 있어요. 일본이 계급사회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게 다 없이 다 산산이 부서진 사회잖아요. 그냥 나라는 개인만 있잖아요. 저희는 이 나라는 개인에서부터 출발해서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구축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요. 그게 미국의 정치 수준이에요. 바로 이거 이렇게 가기 어려워서 헤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혁신적인 일을 많이 했고 농재개혁도 했고 그다음 6.25 때 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졌었잖아요.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경제성장하면서 또 사회가 한 번 더 뒤집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기본적으로 뭐 물려받은 그런 옛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기존의 우리 사회의 상류층 옛날 고리타분한 양반님네 지주님네라는 건 보고 배울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었고 이런 변화를 이끌어가거나 그거를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 계층 전체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개인들만 존재하는 상태거든요. 이 개인들이 이 나들이 이 자의식 덩어리들이 어떻게 엮여서 자유민주 사회의 기본 틀을 형성할 수 있냐. 이 과제를 풀어내면 그게 곧바로 미국을 육박하거나 뛰어넘는 수준의 자유민주적인 시민정치 역량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저는 갈 거라고 봐요. 왜냐? 그거 안 가면 다 굶어 죽는데요. 안 가면 굶어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같이 가는 과정에서 가끔 세뇌 탈출을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